오빠 부대로 가는 스케줄이 생긴 거예요. 어머! 거의 디데이를 센 거예요. 막 언제 올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 직전에. 대신에 헬로 비너스 하세요. 미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었던 비하인드 썰들을 대환영하는 곳. 허영지의 비하인드 MC 허영지입니다. 벌써 우리 비하인드의 세 번째 촬영 날입니다. 아, 근데 뭔가 스튜디오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봐봐요. 벌써 뿌듯하게 이렇게 세 잔이 채워졌다고요.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여기 잔들 제가 꽉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비하인드 들고 오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실 거죠? 아, 그리고 여기 벽면에 아직 초라하지만 아니 이걸 왜 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초라한데! 앞으로 이 벽을 폴라로이드로 가득 채워서 집주인님께 차라리 혼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오늘 또 이제 비하인드를 찾아주신 게스트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도 오늘 사실은 조금 그 평소와 다른 텐션이에요. 왜냐면 조금 예의가 발라진 허영지라고나 할까? 왜냐면 제가 이분을 10년 만에 만나는데 10년 만에 허영지의 비하인드를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빨리 모셔보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와, 진짜 아, 네. 언니 방송을 잊으셨네요. 그 사이에 엉덩이를 보이시고. 아, 죄송해요. 또 이렇게 또 환상 연애가 끝나고 네. 나서도 음원도 발매했고. 네. 어떻게 요즘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플로 이슈가 됐다 보니까 같이 활동을 이제 하는 게 많았어요. 예, 뭐 화보도 찍고 뭐 유튜브도 같이 많이 하고 그래서. 부러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언니한테 이것저것 제가 물어볼 것도 너무 많고. 벌써 부담되는데. 눈빛이 너무 부담돼요. 이런저런 찐 비하인드를 들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너무 제가. 좋아요. 네. 언니가 근데 술을 좀 하시나요? 제가? 네. 진짜 보기에는 굉장히 말술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보기에도 진짜 못 마실 것 같아요. 아, 티가 나요? 네. 아, 되게 못 마셔요. 근데 이게 천천히 마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잘 알아서 조절을 해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얼굴이 막 빨개졌다고 해서 취한 사람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아, 알겠어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혹시 언니가 좀 왔다 싶으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제가 알아서 그럼 언니를 위해서 이거를 좀 드시고 아, 너무 좋아. 이거 먹으면 없을 거예요, 숙취. 저희가 매주 게스트에 맞춰서 이렇게 좀 안주를 준비하는 편인데 네. 오늘 언니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환영해서 또 핫했던 김치찌개를 한번 자심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김치찌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언니. 너무 좋아. 아, 너무 섬세해. 그렇죠? 어떡해? 맛있어. 처음에 만난 게 저희가 지금은 없어진 드림팀이잖아요. 드림팀 하면 방송 자체가 되게 하드잖아요. 하드의 끝이잖아요. 거기는 또 막 우르르 나가기 때문에 걸그룹에 열정 있는 멤버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비하인드 이거. 진짜 막 거기서는 의지에 불타고 막 나 우리 팀을 알려야 된다. 원사탕을 더 받으려고. 막 난리를 막 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봐서 그런지 제가 느꼈을 때 아, 저 친구도 정말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언니가 또 옆자리인가 그랬어요. 막 응원하는 거 막 중계석 잡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둘은 한참 나오려고 막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 리액션 부자. 맞아. 우리 막 이렇게 막 몸싸움하잖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막 그게 막 이게 티켓이 아름답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손 같은 데 보면 손톱 자국 나 있고 저는 와 이거 우승하고 나서 다음날 행사 가는데 온몸에 다 담이 걸려가지고 맞아 충격이 그래. 거의 교통사고급이어서 여러분 출발 드림팀 그렇게 위험한 프로였어요. 진짜로 저 그것도 해봤거든요. 머드를 맞고 진짜 당황했던 게 한 30명을 한 목욕탕에 넣어놔 씻게 씻으라고 그리고 다음 촬영을 하려고 제가 거기서 너무 부끄러워갖고 이걸 못 벗겠는 거예요, 옷을. 저는 친구들하고도 잘 못 가가지고 그걸 옷을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서 막 진짜 막 대충 씻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 맞아.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한 번 같이 한 거잖아요. 맞아, 진짜. 그래서 맞아. 제가 그때 보고 아 진짜 저 친구는 진짜 열심히 하고 되게 열정있고 되게 일에 욕심 있는 친구구나 이래서 좀 그때 좀 좋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때 떠올리면서 한번 짠 할까요? 아니 물이네. 아 근데 술 잘 드셔요? 저 잘 못 먹어요. 오늘 찐표정 나. 네. 아, 나 그리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는데 못 가봤는데 언니는 거기서 대장이 되셨던 적이 있거든요, 언니가. 뭐지? 군통령. 아, 어 그걸 못 가봤어요? 저는 위문 공연을 못 가봤어요. 아 너무 의외인데? 너무 많은 소문이 들리잖아요. 가야지. 그 기를 받고 온다. 아, 장난 아니에요. 그 기운을 받아야지만 대박이 날 수가 있다.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이제 그걸 느꼈잖아요. 베스티가 정말 군통령이고 그 시대의 군인분들은 막 열정을 담아서 응원하던 그 직캠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기억에 남는 군인 팬이 혹시 있나요, 언니? 군인 팬이라기보다는 아, 오빠가 자대 배치라는 걸 네. 해요. 이제 네. 훈련소에서 하고 2년 동안 이제 생활할 곳을 처음 그쵸? 배치를 받은 알죠, 거야. 알죠. 너무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이제 군사하고 누구 막 사동진 했겠죠? 네. 근데 갑자기 거기에 틀어져 있는 그 TV에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제목이 뭐였지? 비밀병기 그녀라는 걸그룹 분들 나와서 왜 이렇게 하는 예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우승을 한 거예요. 또 너무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해버린 거야. 다 우승을 한 거였어. 나 우승을 너무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해서 제가 울었어요 거기서. 우는 모습이 오빠가 딱 자대 배치 받아서 딱 사동제 하는데 제가 울고 있더래요. 어머. 그래서 이제 오빠가 오 이렇게 하다가 그 분이 이제 딱 돌리시려고 선임분이 딱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 사동제 나가서 저 죄송한데. TV 좀 잠깐 그거 지금 보던 거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임분도 하다가 너무 황당하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아나무인의 정말 웬 미친놈이다. 이거 진짜 미친놈인가 해서 미친놈인가 하는 표정으로 그래 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 우는 걸 보고 엔딩 딱 하고 나서 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군부대 안에서는 그런 음악 프로를 많이 보잖아요. 맞아, 그쵸. 오빠도 연습생 생활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그쵸.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몬스타엑스 뭐 막 이런 식이니까 아, 네. 몬스타엑스 나오면 이렇게 하면 왜? 뭐 이래서 아, 제 친구 이렇게 하는 게 몇 번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음악 방송 틀다가 누가 나와서 이렇게만 해도 왜? 또 네 친구야?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이제 허언증의 환자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오빠 부대로 가는 스케줄이 생긴 거예요. 어머! 아예 막 포스터까지 이렇게 나왔대요. 뭐 이쪽에는. 뭐 저희는 그런 것까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오빠가 연락이 와서 너네 우리 부대 온대. 이렇게 하면서 거의 디데이를 센 거예요. 막 언제 올까 해가지고 또 약간 남다르잖아요 어찌됐든 그 친구가 오빠 얼마나 입이 간지러울까 저 여자가 제 여자예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 직전에. 그래갖고 어떡해. 그래서 못 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울었어? 응? 아니 대신에 헬로비너스 와서 친 거 아니야? 아 베스티 헬로비너스 투톱이긴 했죠. 헬로비너스가 갔구나. 응원 많이 하셨어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 아직 그때는 아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아 이등병이어서 아니어서 일어나면 안 될 때 일어나면 아 제가 그런 썰이 있었다. 이제 같이 연습생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언니는 이제 데뷔의 순간을 맞이하고 나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 했을 때 동진님의 반응은 좀 어땠었나요? 일단 제가 데뷔를 하는 순간에는 오빠가 연습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밥천국에 있는 그 TV로 저희가 데뷔하는 걸 봤대요. 근데 뭔가 되게 양가 감정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벅차하면서도 뭔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조급해지고 네,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내심 불안한 마음이 너무 있었나 봐요. 선생님 언니 또 막 언니 혹시 뭐 활동하시면서 대시도 받았을 거고 물론 대시도 많이 받았지만 대시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는 어쨌든 오빠는 데뷔를 못하고 저는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지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 만약에 뭐 데뷔 이거를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나랑 헤어져야 된다
뭐 그러면은 너 뭘 선택할 거야? 막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제가 느꼈을 때는 저도 어쨌든 그때 데뷔할 때 막 컴백하고 이럴 때 그때 당시에는 막 잠도 못 자고 막 컴백주 막 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약간 내가 느꼈을 때는 너무 약간 그때는 좀 철없게 느껴지고 맞아.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아니 뭐 그런 질문을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오빠는 그냥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건데 그런 걸로 조금 서운해하고 아, 그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일할 때 예민해지니까 저는 좀 그랬어. 그런 질문을 하면 아니 뭐 어쩌라는 그럼 어떻게 때려치까? 헤어져? 아니 어떻게 헤어질래? 뭐 말래? 어떻게 할래?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근데 이제는 너무 이해가 되지. 그때 얼마나 오빠가 힘들었을까? 좀 불안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대답은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연애를 한 거니까 연생 때부터 쭉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집에서 많이 했고 항상 새벽에 일 끝나고 들어가면 오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숙소생활을 안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지.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저도 힘들지만 뭐 두 시간 잘 거를 그냥 안 자고 그냥 오빠랑 그래도 놀고. 시간 보내고 가고 오빠는 항상 저를 연습 끝나면 저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이게 이제 환영에서도 나온 얘기긴 한데 홍대를 갔어요. 홍대를 너무 가고 싶어서 홍대를 갔는데 오빠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오빠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계속 야 아무도 몰라 너 아무도 너인 거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막 계속 그래 내가 아니야 저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는 또 팀이고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랬어. 그렇지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랬는데 아무도 몰라 이러다가 바로 핫도그인지 뭐 뭐를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학생 이제 친구들이 맞아. 딱 보고 뭐 베스트 아니야 어쩌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빠의 이제 손을 놓고 갔어요. 도망갔어. 그때 뭐 그걸 서운하다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비하인드죠. 저는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무시를 하다가 너 몰라 이러다가 알아보니까 막 어버버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너무 그 화가 갑자기 확 슬미로 올라가지고 내가 안다고 했잖아 속으로 이러면서 예 버리고 이제 갔죠. 그 뒤에 비하인드가 더 궁금한데요 언니? 뒤에 비하인드? 그냥 그러고서 이제 뭐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오빠가 사가서 맛있게 먹었다. 아, 결국에는 거기서 뭐 그 후에 막 오빠 내가 말 못했잖아 언니 그래 이게 아니라 핫도그를 드셨네요. 핫도그 주면 또 풀리지. 근데 그거를 막 환연해서 엄청 막 슬프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청 슬픈 얘기였는데? 슬펐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빠의 뭔가 감정이나 이거는 물론 슬프겠지만 그런 거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언니가 어쨌든 베스트 활동을 이제 하고 나서 이쪽 색으로 바로 막 뛰어들고 막 이러지도 않았어. 좀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 보냈어요, 언니?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고 되게 방황이 하는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뭔가 놓지는 못하고 아예 뭐 이렇게 전향하고 이럴 생각도 없었고 그래도 아 뭔가 음악적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한 번은 해야 내가 속이 풀리겠다. 나랑 똑같아, 나도. 그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걸그룹 출신의 뭔가 솔로 가수로 다시 한다는 게 이게 장르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욕심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를? 근데 그때도 또 동진 오라버니께서 매니저 역할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솔로 앨범을 냈을 때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 제가 또 혼자서 약간 활동을 뭐 했을 때 뭐 간간이 일이 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오빠가 좀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오히려 막 저보다도 저를 더 약간 믿는 것 같아요. 능력이나 그런 거를 더 높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콘서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솔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오빠가 기획이나 이런 걸 해줬구나. 전담으로 많이 해서 공연장에서도 막 다 뛰어다니면서 막 케이블 구하러 다니고 막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이렉트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 그쵸.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맡아서 해주고 뭐 이제 뭐 두 분 사이 계약서가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제가 환영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방송에 못 나왔어요. 오늘 내보낼게요. 그러니까 저는 오빠가 저를 너무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생활이 안 되진 않았어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오빠가 막 저를 막 먹여 살린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나도 내
앞가림은 했다. 앞가림은 했다. 네, 다만 네. 이제 예를 들면 이거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 뭐 아니 배우고 싶어. 하고는 싶지만 아, 좀 부담이 되니까 아 그냥 됐다. 그냥 혼자 하지 뭐. 이럴 때마다 이제 그런 고민을 들으면 바로 그냥 해. 무조건 해. 이렇게 하면 일적으로 되게 투자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아, 투자. 투자의 개념. 네, 그러니까 맞아. 사업가 기질이 또 있어서. 아, 맞아.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아니야 아니야 오빠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안 해도 돼 이러면 너 이거 내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난 너한테 너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오빠도 이제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저희끼리 이제 놀다가 장난으로 이제 오빠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아야겠어. 어? 이제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너 나중에 6대 4. 막 이런 식으로 6대 4로 가자. 막 이래요. 계약서를. 그 작성을 하자. 작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작성을 했어요. 어머. 그때 당시에 아, 이제 뭐 가맹 가맹 계약을 하는 건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내 이름만 바꿔 갖고 이제 이렇게 갖고 계약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자, 빨리 사인해라. 막 이러면서 하길래 내가 오빠 이거는 노예 계약이야. 이거는 부당한 계약이야. 이제 이러면서 둘이 놀다가 이제 오빠가 너무 이제 장난반 진담반으로 너무 이제 막 아, 하라고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하길래 이거는 너무 조건이 안 맞는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했던 말이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오빠랑 헤어진 사이가 되더라도 내가 오빠 어머니랑 누나랑 복동이까지 내가 케어를 할게 그걸로 계약 조건을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그렇게 그냥 뭐 장난으로 계약하고 뭐 그랬던. 그럼 환연 전에는 케어를 하고 있었나요? 복동이랑? 아니지! 그때는 성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앞에 그 언니 계약 잘한다. 잘하지. 앞에 그걸 붙였으니까 잘했다. 나도 회사를 몇 번을 지금 겪었는데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 제가 거의 뭐 그래도 먹여 살리고. 요즘에? 네, 다 갚고 있죠, 차근차근. 저 흡족한 저 표정을 보세요. 아, 둘이 너무 귀엽다. 그렇게 놀았어요, 그냥. 언니, 오빠지만 사랑스럽다, 정말.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봐봐,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궁금하지. 봐봐, 어떻게 둘이 어떻게 만나는 걸 어떻게 알고,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봐봐, 작가님이. 어떻게 됐냐면, 베스티 때 매니저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 얘기가 막 나왔어요, 오빠랑. 나는 이제 뭐 결혼할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너는 요즘 뭐 어떻게 뭐 남자친구는 있어? 이렇게 하길래 근데 제가 그때 헤어져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그 매니저님이랑? 매니저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아 오빠 전 사실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이러면서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저 베스티 때부터 만났던 남자친구랑 뭐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빠 생각에는 이게 너무 유력한 거지. 그래서 슥 내 얘기를 흘린 거지. 그 PD님한테. 어머. 그 다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얘가 13년을 만나왔다가 헤어졌다고 한다. 혹시 그랬더니 이제 PD님은 너무 만나보고 싶다 해서 근데 저는 그때 아 싫다고. 저 안 그 말이 안 된다. 그쵸. 했다가 오빠 말은 그래도 방송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환영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팅만 하면서 얼굴이라도 털어라. 왜냐면 내가 또 친구니까 얼굴이라도 털어. 잘하시네. 그래서 그러면 미팅만 가봐야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디서 이게 진짜 아니라고 느꼈냐면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잖아요. 제 연애 스토리를 제 입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도 너 말이 안 되고 이게 그 순간 느꼈어. 나는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이분한테도 얘기하는 게 내가 이렇게 미치겠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고 너무너무 큰 이제 패닉이 돼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일단 만나기로 미팅 약속까지 잡았으니 가서 거절을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가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 작가님이셨어요. 나를 이제 어쩌다 데리러 오신 분이 아, 그 지원서만이라도 쓰면 안 되냐. 그래서 지원서가 있어요. 일단은 왔으니까 할 도리는 하자 이러고서 지원서를 쓰는데 XY 추억 뭐 처음 갔던 제일 좋았던 이걸 쓰면서 운 거야 내가. 쓰면서 이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메인 작가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메인 작가님 분명히 보고 있었을 거야. 보고 우는 나를 보고 더 이제 설득을 해야겠다. 이거다. 다혜는 얘들아 다혜는 잡자. 그렇게. 다 작가들. 다혜는 잡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울고 울다가 왔어. 울다가 와서
전화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오셔서 오빠 먼저 만나보셔라 해서 오빠를 오히려 먼저 만났어요. 피디님도 그렇고. 아, 진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만나.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진 씨가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둘이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그러는데? 그런 거에 설득을 당했어요. 안 보고 싶으세요? 라는 말에. 그러니까 작가님도 정말 작가님들 대단하신 섭외력이. 아, 근데 그럼 그게 엄청 컸어요. 언니가 네. 정말 환승연에 딱 출연하게 컸어요. 결심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컸어요. 안 보고 싶으세요. 그것도 컸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사를 했던 이유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막 뭔가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은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직업이 어디 아이돌이었으니까 13년이라는 시간 연습생부터 쭉 만나온 건데 우리 내가 팬들한테 진짜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팬들한테도 저는 그 얘기도 엄청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팬들의 그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너의 팬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일 건데 나는 이제는 너가 무언가든 활동을 하고 뭔가 너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응원을 할 것 같아. 오히려 거기에 나오는 너의 모습을 너네 팬분들은 기다리고 좋아하실 것 같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 너네 팬들은. 맞아, 그랬는데 정말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팬이 아닌데 이제 이입을 하시는 거죠. 나의 가수였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팬들이 다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의 팬인데 나는 아무렇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한테 너무 진심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 엄마의 그게 옳았다. 맞아. 그리고 진짜 팬들은 그래 그 뭔지 알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바래. 오히려 막 열심히 내가 그냥 비춰지길 바라고. 맞아. 요즘에 저 지금 막 좀 F 감성이 강할 때여가지고. 그냥 왜냐면 요즘 그냥 팬들 요새 10년 이제 그니까 만나면 그냥 너무 애틋하고 그래요. 그냥 그 한 명 한 명 팬들이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그 팬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똑같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는 게 팬들의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재밌게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언니.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그럼요. 그리고 막 그것도 있었어. 환승연 언니 짤 보면서 X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공간에 그렇게 붙어 있어? 나는 그게 너무 미치는 줄 알아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제 여기 앉아 있는데 와 미쳐버리게. 그래서 가만 보면 정말 둘은 보지도 않아요. 왜? 아니 근데 아닌데 나는 둘이 보는 거밖에 안 보였는데. 아니야 우리 안 보지 않았어? 나는 거기서 좀 의도적으로 좀 피했지.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는 그 초반에는 정말 막 못 본 척하고 막 그리고 오빠 저도 오빠를 많이 피했고 좀 아예 그게 없었어. 그리고 사전 만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오빠 이제 기다리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찐팬이거든요. 왜냐면 막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뭐 연결고리가 끊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찾아가면 보던지 아니면은 뭐 연락이라도 하던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 보고 싶으세요에 온 거예요. 왜냐면 차단을 딱 당하니까 진짜 뭔가 진짜 연결고리가 없어진 것 같고 약간 충격 이거였는데 얼마 뒤에 이제 그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안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좀 많이 터졌죠. 그럼 혹시 차단은 언제쯤 풀었었어요? 차단 언제 풀었지? 그 촬영 끝나고 근데 내가 차단이 되어 있던 거 계속 하고 그 촬영 끝나고 너가 DM으로 나한테 연락했어. 아 맞아. 환승연이 끝나고 언니가 DM으로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할 말이 뭐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뭐 방송 관련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세 번 하면 뭐 전 그 고객의 정보가 없대.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저기 어디 뭐
누구 뭐 다른 출연자한테 그 저기 그 저 차단 좀 풀라고 해주라고 이렇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DM을 처음으로 DM을 해가지고 오빠 일단 좀 차단 좀 그때 풀어. 바로 전화가 왔어. 아, 아 내가 너 차단한 거 까먹고 있었다. 아 그래서 대박. 이제, 아. 너무 비하인데. 그래 이거 너무 비하인데. 왜 나 왜? 왜요? 그러니까 차단을 왜 했어? 차단을. 그치 차단을 왜 했어? 차단을 하지 마 사람을. 그럼 뭐 한양 때 보면 또 동진녀 또 많이 싸웠잖아요. 아 많이 싸웠죠. 솔직하게 그래 나 진짜 그래 이것까지 하고 진짜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아, 순간. 그냥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죄송한데 두 분 만나고 있는 거 맞죠?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은 행복한데 근데 그때는 네. 어디에서 느꼈냐면 나 그 얘기 그 멘트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가 그 환승연애지 재회연애는 아니잖아 막 이래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너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환승 뮤클 다 환승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환승을 위해서 뭐 하는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소개팅을 나갔어. 그럴 거면 솔지를 나가야지. 솔지를 나갔었는데. 아 오빠. 아 해변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 미안. 그래서 아무튼 막 그 멘트 했을 때 아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그러더니 아니 그렇다고 재회를 하지 말 그러니까 재회라는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좀 얜 진짜 안 되겠다 얜 진짜 안 되겠다 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럼 행복해야 돼. 그럼요. 환연 속의 언니의 모습을 언니가 모니터를 했을 때 아, 어땠어요 언니? 일단은 방송을 제가 안 보고 싶어서 캐나다로 맞아, 언니 회피를 네, 회피 유학 도피 유학인가요? 회피 유학이죠. 회피 도피 유학. 어학연. 아. 지금 가만히 계시다가. 나 지금 이게 언제 2시간이 됐는데 지금 처음으로 어학연수라고 이렇게. 어학연수. 오케이. 어학연수를 가게 되어서 그래서 근데 1차적으로 처음에 솔직히 들었던 생각은 뭐 얼굴이 왜 저렇게 나와 이거. 아 언니 얼굴 아 뭐 자기 그쵸 어. 언니 근데 그게 맞죠. 1차적으로 그 생각부터 들어야지. 어,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갑자기 그것도 스트레스. 그래서 아 이거 16화 20화 동안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얼굴을 봐야 되지 이러면서 그거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 봤어요. 진짜로 안 봤어요. 저는 아직도 못 본 장면들이나 못 본 화가 되게 많고 안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뭐 한번 뭐 둘이 마주하고 뭐 보자 둘이 이런 같이 얘기는. 둘이 같이 봐야겠다. 근데 그러면은 머리털이 다 쥐어뜯길까 봐. 언니가 아니면 오빠가? 몰라 뭐 둘 다. 아 둘 다 머리가 없어질까 봐 어. 같이 못 보는구나. 장난이고 그러니까 아 좀 어렵더라고. 왜냐면 저는 어쨌든 그걸 다 알잖아요. 그 안에서의 그때 속속들이 상황을 알고 그런 거를 이제 싫은 거지. 싫어서 이제 안 봤었는데 지금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 이제 본인의 영상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본인의 영상을 볼 때마다 울어요. 아, 혼자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어. 그래서 뭐해?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 장면 최종 선택 때 그건 전 국민을 울렸어. 그냥. 또 울어? 왜 이렇게 서럽게? 근데 왜 나 그거 보면서 나 너무 많이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코가 이렇게 커졌더라고. 많이 울어가지고. 야 코가 같이 울었더라고 오빠. 같이 울었. 그 정도로 많이 울었더라고 진짜. 저도 그거 보고 그 장면은 봤거든요. 그 선택 장면을. 근데 그거 보고 많이 울고 많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마치 언니가 언니랑 오빠가 전 국민을 조종했다니까요? 다 같이 울고 재결혼 소식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코쪽동에서 결혼해! 이런 반응들을 저는 보면서 그 공개하기까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또 힘들었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나를 푸시하고 또 공개하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막 괴롭히고 당장 하자고 막 이러면서 그 다시 만나고 얼마 있다가 공개한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였나? 1주, 2주? 근데 아,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공개가 아니면 만날 이유가 의미가 없다. 오빠가? 나는 공개 안 하면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했어? 공개 아니면 연락은 없어.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비하인드 또 있어요. 뭐예요? 이제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제 공개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지 해서 거의 떠밀리다시피 이게 맞나 해서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오빠가 저한테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SNS 올리기 직전에 그 날에 심지어 뭐 본인은 뭐 저기 뭐 주원이 다른 친구 채널 뭐 막 방송하면서 술까지 마시고 그래서 오빠 뭐 공개를 오늘 올리자는 거야 뭐야. 나는 그 인스타에 그 임시 저장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 촬영 끝나기만 해. 그래도 공개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내가 너무 답답해. 오빠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이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현장으로 갔어. 그랬더니 막 취해갖고 나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서웠대요. 왜? 또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설득을 하고 있어. 나는 둘이 너무 행복하게 같이 딱 인스타그램을 딱 오픈한 거 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막 나는 막 뿔이 잔뜩 나 있고 이제 오빠는 혹시 뭐 이러고 있고 혹시 또 핫도그에 풀렸어요? 아 핫도그 뭐 맛있는 거 먹긴 했어. 그랬는데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 이렇게까지 응원을 해 주셨구나 응원해 주시는구나. 또 반면에 또 약간 또 아 실망감을 드리지 않게 우리가 좀 잘 해야겠다.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또 어땠어요 언니? 너무너무 좋았고 네. 좀 제일 기대하긴 했거든요. 제일 뭔가 그러니까 둘이 뭔가 얘기해 그래서 그냥 만난다는 생각에 되게 설레면서 왔던 것 같고 나도 떨렸어. 나 사실은 미주랑 상준 오빠 국지 언니 올 때보다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정말 저는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고를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진짜 너무 기억하고 근데 이게 신기해. 언니의 기운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가? 이렇게 피드를 내리다가도 멈춰서 언니가 한 번쯤 언니 근황 사진 올렸을 때 나한테 주는 그 기운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진심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 그런 표정을 보니까 이제야 조금 허영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방송인데도 조금 알았다 이런 게 너무 느껴지고 너무 그래서 좋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여기 오면 건배사가 있어요 언니. 그 만들어줘야 돼요 언니가. 내가? 네. 뭘로 해야지? 저번 회차는 뭐였냐면 뭐였어요? 아다마 알아요 언니? 아다마 오늘부터 아다마가 되자! 허영지 뭐 유튜브의 아다마 이러면 유튜브의 뭐가 인재 그러니까 유튜브의 메인 그러니까 이건데 저희가 오늘 너무 그 연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연애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짠 행복하세요. 너무 도움을 많이 해줬어 고마워요. 번호 내가 이거를 이거를 쿠키로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언니 버릇 드디어 번호를 그러면 아예 송나이 아 알죠 내가 전화 남겨놓게 전화를 해주고 이제 오늘 번호를 닦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 사이에요 진짜 아 너무 좋죠 편한 대로 가 이제 여유로워 그래? 내가 콘서트가 그러니까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연락할게요 연락